전자기력은 인력과 청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은 인력만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상대선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힘으로 재정의했어요. 공간의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의 힘, 즉 중력을 만들죠. 그런데 중력의 원천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압력이죠. 입자가 가득 든 상자가 있어요. 하나는 압력이 높고 하나는 압력이 작아요. 압력이 높은 상자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더 큰 질량을 가집니다. 중력이 더 강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음의 압력이라면 어떨까요? 양압이 중력을 증가시켰다면 음압은 중력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잡아당기는 중력의 반대인 밀어내는 중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입자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이론일 뿐이죠. 그런가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중력이 작용하는 우주는 어째서 팽창하는 걸까요? 그것도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암흑에너지 때문이죠. 공간이 가진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는 음압을 가집니다. 바로 밀어내는 중력이죠. 보통의 물체들은 인력이 작용해 공간의 팽창 속도를 늦춰요. 우주가 팽창해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약해지겠죠? 그런데 공간이 커지니까 밀어내는 중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예요. 그럼 또 이상하죠? 팽창 전 초기의 우주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아주 작은 영역에 뭉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잡아당기는 중력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팽창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빅뱅을 생각했어요. 뱅과 같은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면 그때 뱅은 없었습니다. 사실 우주의 탄생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안개 속에 흐릿하게 가려져 있죠. 하지만 탄생 직후라면 추측할 수 있어요. 탄생 직후 우주 공간엔 인플라톤장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아니고요. 플라톤도 아니에요. 전자기장이나 중력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간 전체에 퍼져있죠. 조금 다르지만요. 초고온이었던 초기 우주는 온도가 점점 식었지만 임플란톤장의 에너지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고에너지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관행각 상태라고 하죠. 물도 영하에서 얼지 않고 액체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약간의 충격으로 순식간에 얼어붙죠. 그런데 임플란톤장은 음압을 가집니다. 음압은 밀어내는 중력을 만들기 때문에 관행각된 임플란톤장은 초기 우주를 팽창시켰어요. 하지만 임플란톤장의 에너지는 별로 크지 않았어요. 질량으로 따지면 한 9kg 정도였죠. 이 정도로 지금의 우주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임플란톤장의 에너지는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 비유를 해볼까요? 내부의 벽들이 고무줄로 연결된 상자가 있습니다. 고무줄이 벽을 당기는 것을 음압이라고 하면 상자의 부피가 커질수록 음압이 커집니다. 하지만 실제 고무줄이 상자를 잡아당기는 것과는 다르게 음압은 밀어내는 중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공간을 더욱 팽창시킵니다. 그럼 음압은 더욱 커지죠. 관행각 상태의 임플란톤장 에너지는 공간이 팽창하며 커졌습니다. 그럼 공간을 더 팽창시켰죠. 임플란톤장은 우리 우주를 10의 90제곱배만큼 팽창시켰어요. 머리카락 굵기가 관측 가능 우주만큼 커지는 거죠. 하지만 관행각된 물이 얼어붙듯 우주를 팽창시키던 임플란톤장도 얼어붙습니다. 이때 여분의 에너지를 입자와 복사로 우주에 방출했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겨우 10의 마이너스 32제곱조예요. 엄청난 급팽창이죠. 우주의 탄생 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뱅은 있었던 건가요? 이것이 현재 우주론의 정설인 급팽창 이론입니다.